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건강과 행복을 드리는 라인댄스 강사 윤은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추억의 발라드 노래를 가지고 라인댄스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손동작이 좀 같이 들어가는 동작과 스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오른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발끝을 살짝 들어주세요. 우리가 터치라는 동작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우면 엄지발가락이 바닥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뭐 옆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옆에 앞에 이렇게 발을 쭉 펴서 바닥에 대는 거를 터치라고 해요. 물론 멀리도 될 수도 있고 가까이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터치 동작인데, 그 다음에 플릭이라는 동작이 나와요. 플릭이라는 동작이 나오는데 제가 뒤돌아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발끝을 내 엉덩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내 발끝을 엉덩이 있는 쪽으로 가깝게 들어주시는 것, 이거를 플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션, 첫 번째 동작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른발을 이제 옆으로 터치를 한번 하고, 다시 얘를 앞으로 터치를 한번 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터치를 하고, 아까 제가 뒤돌아서서 보여드렸던 플릭이라는 동작을 지금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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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릭. 다시 한번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원, 투, 쓰리, 포. 오른발이 들려있어요. 항상 들려있는 발이 그 다음 동작을 할 건데, 우리가 오른쪽 옆으로 가는 그레이프 바인 동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인 스텝이라고 약자로도 말하기를 해요. 그래서 오른발이 들려있는 상태에서 오른발 옆으로 가고, 왼발이 오른발 뒤로 가고, 다시 오른발 옆으로 가서 왼발을 터치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레이프 바인 스텝. 이 동작을 외워두시면은 라인댄스 춤추실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바인 스텝 해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앞에 터치 플릭 동작하고 바인 스텝이 첫 번째 섹션 동작입니다. 자,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들고 시작. 옆에, 앞에, 옆에, 플릭, 바인 스텝. 바인 스텝, 터치. 카운트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1, 2, 3, 4, 5, 6, 7, 터치. 무슨 발이 들려 있어요? 왼발이 들려 있어요. 우리가 오른발로 했던 지금 터치 플릭 동작하고 바인 스텝을 왼발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왼쪽 옆으로 터치 한번, 앞에 터치 한번, 다시 옆에 터치 한번, 그 다음에 왼발 뒤꿈치를 엉덩이 있는 부분으로 가까이 가져가고, 왼쪽 바인 스텝, 옆에, 뒤에, 옆에, 터치. 두 번째 동작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오른쪽과 왼쪽이 같은 동작이에요. 단지 발만 다르게 할 뿐이에요. 자, 1번, 2번을 같이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두 번째, 1, 2, 3, 4, 5, 6, 7, 8. 뒤를 돌아서 다시 시작. 1, 2, 3, 4, 5, 6, 7, 8. 2번, 1, 2, 3, 4, 5, 6, 7, 8. 세 번째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위로 찌르고 내리고 찌르고 내리고, 손 동작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동작 해보겠습니다. 오른발을 앞에 놓고 왼발을 들어주세요. 히치 동작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90도로 드는 동작을 히치라고 해요. 자, 오른발 해볼게요. 스텝, 히치. 들었던 발을 뒤로 놓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그대로 뒤로 가서 살짝 무릎을 펴서 찍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텝, 히치, 스텝, 터치. 이때 스텝하고 히치할 때
왼발에 오른손 그대로 내려가서 터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1, 2, 3, 4 한 번 더 5, 6, 7, 8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체중은 왼발에 있고 오른발을 들어주세요. 뒤를 돌아서 다시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동작인데 투월 댄스예요. 그래서 12시하고 6시 방향을 돌아서 춤을 추는 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락킹 체어 동작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 앞으로 흔들 제자리 다시 오른발 뒤로 흔들 제자리 락킹 체어 동작입니다. 네 카운트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4 자, 이제 우리가 내 몸에 축을 두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를 피봇 턴이라고 해요. 그래서 12시에서 6시 방향으로 도는 건데 저는 이제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U턴한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차가 이렇게 직진을 하다가 이렇게 턴을 하는 동작 이거를 피봇 턴이라 그래서 이제 U턴을 하듯이 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편하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른발을 앞으로 두세요. 오른발을 앞으로 두고 그대로 내 왼쪽이 어깨가 열리면서 12시 방향으로 돌아서 그렇죠? 스텝 스텝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락킹 체어 동작 2분의 1턴 스텝 스텝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1, 2, 3, 4 2분의 1턴 5, 6, 7, 8 하고 6시 방향을 보면 우리가 다시 1번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뒤돌아서서 네 번째 동작 1, 2, 3, 4 U턴 하듯이 5, 6, 7, 8 1번부터 4번까지 전체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오른발 시작 1, 2, 3, 4, 5, 6, 7, 8 왼발 1, 2, 3, 4, 5, 6, 7, 8 세 번째 동작 스텝 찌르고 스텝 놓고 스텝 찌르고 스텝 놓고 네 번째 동작 1, 2, 3, 4, 5, 6, 7, 8 손동작하고 발동작을 같이 천천히 맞춰서 연습을 하시고 음악을 들으면서 연습을 하실 건데 자 우리가 리스타트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도돌이표가 있어서 다시 처음으로 가는 게 있는데 우리가 32카운트로 막 가다가 갑자기 8카운트의 음악이 남아요. 그래서 동작을 집어넣는 거를 태그라 그래요. 그래서 동작을 집어넣을 건데 간단한 스텝 터치 동작을 하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8동작을 스텝 터치를 하면서 박수를 치는 동작을 태그 동작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음악과 함께 맞춰가면서 태그 나오는 동작을 제가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음악과 함께 댄스 한번 배워보실까요? 자, 카운트 한번 전주 카운트 같이 세워볼게요.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 4, 2. 여덟 카운트 더 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작! 하나, 플릭! 포인, 플릭! 자, 히치, 하나! 락킹! 자, 유턴 하듯이 돌아서 콩, 콩! 하나, 플릭! 포인 터치, 플립, 바인 스텝, 히치, 락킹, 턴, 셋, 포인 플립, 바인 스텝, 포인 플립, 히치,
락킹 턴에서 무릎 모아놔 바인스텝 포인 히치 락킹 턴에서 원, 투, 쓰리, 포, 나 터치 히치 손도 같이 락킹 자 왼쪽 턴 오른발 클릭 터치 클릭 찌르고 락킹 유턴 한 번 더 차보자 하나 클릭 포인 클릭 히치 락킹 자 돌아서 자 아까 했던 택 하나 셋, 넷, 처음부터 시작 하나 포인 자 히치하면서 손 락킹 유턴하듯이 왼쪽 턴 오른발 포인 클릭 왼발 히치 락킹 돌아서 셋, 넷, 하나 왼발 히치 브이스 락킹 돌아서 오른발 포인 클릭 왼발 클릭 히치 손도 락킹 턴 오른발 왼발 터치 클릭 히치 락킹 오른발 1번 왼발 히치 턴 5, 6, 7, 8 음악이 좀 많이 빨라서 동작을 할 때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나서 음악을 조금 느리게 해서 맞춰보시고 그 다음에 원곡 음악으로 한번 맞춰보시면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으세요. 다음 시간에는 Let's Twist Again이라는 팝송을 가지고 트위스트 동작과 재밌는 발동작을 같이 배워보는 라인댄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